자, 이제 운전 교육을 할 건데, 우리가 앞전에는, 앞전에 우리가 너무, 이제, 주행만을 너무 했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차에 대해서 좀 알고, 우리가 옛말이 있잖아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. 그 적이 뭐야? 너? 적이다. 내가 적이야? 저거 이제 도로의 모든 교통 상황이겠지. 그 교통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돼. 근데 내가 차에 대해서도 모르고 차 운전할지도 모르면 다 사고 나겠죠. 그치. 예.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3요소가 있단 말이야. 교통사고 3요소가 뭘 것 같아? 교통사고 3요소. 교통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들. 사고를 일으키는 거? 예. 주된 요인들.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? 졸음 운전. 사고를 일으키는 거, 운전. 자, 자 교통사고를 이렇게 주된. 과속. 아니, 그거 얘기해 줄게요. 주된 요인이 뭐냐면, 사람. 사람이 난폭하게 운전하느냐, 안 하느냐. 내가 술을 먹었느냐, 안 먹었느냐. 내가 조느냐, 안 조느냐. 이 사람의 영향이 첫 번째예요. 운전자애가 첫 번째겠죠. 사람. 두 번째는 차. 내가 차량 점검을 얼마나 잘했느냐, 안 했느냐. 타이어가 편마모가 있어서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, 차를 점검 안 해서 타이어가 고장날 수도 있고, 그랬을 때 교통사고로 이어지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? 그러면 차, 사람, 세 번째. 자연재해 같은 거. 도로의 교통 상황. 도로가 움푹 파져 있거나 포트홀이 많거나 도로가 신호등이 고장 나 있거나, 그지? 뭐 앞에 사고 난 차가 있거나 이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사고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교통 사고 3요소 주요된 3요소가 사람, 차 그리고 도로예요. 그 이 확실한 거야? 운전 강사입니다. 아까, 응. 아, 예.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선 사람의 판단 능력 3요소가 있어요. 그 판단 능력 3요소. 그게 뭘까요? 인지. 그 다음에 판단하고 조작하는 거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먼저 눈으로 보고, 내 눈을 보고, 저기에 너 돈 5만짜리 흘렸어. 그럼 어떻게 해? 그렇지. 그러니까. 근데 이때 판단을 해야 돼. 저걸 내가 주셨을 때 누가 CCTV나 경찰이 보고 걸리면 안 되잖아. 나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야. 돈은 봤어. 마음에서 주어야 되는 판단을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거 CCTV 찍히면 나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을 해야지. 그리고 나서 확실히 안 걸리겠구나 하고 줘야 되겠지. 근데 이게 또 이제 갖다 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 이제 신고를 하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. 이 양심이라는 거지 이게. 그래서 그럼 판단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. 이 사별 세 가지 요인, 세 가지 요소가 또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. 그래서 내가 차에 대해서 알고 나의 운전 실력도 알아야 됩니다. 그치.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. 안 그럼 차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. 앞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돌았는데, 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이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. 자, 공부를 합시다. 차를 보시면 이제 차의 길이. 이걸 전장이라 그래요. 전장. 전장, 차의 길이. 뭐 차마다 길이가 다 틀려요. 경차는 짧고 또 긴 차 있고 트럭은 또 길고 전장, 그죠? 그 다음에 전폭, 폭, 예, 전폭. 그래서 차폭감을 모르면 사고를 해줘. 전폭, 차폭감, 차의 폭, 감을 모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이는 것도 힘들고 또 바퀴가 저 연석을 때려 박기도 하고. 그래서 차폭감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. 전장, 전폭.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는 뭘까요? 그러면 높이. 전고. 높이 모르고 가끔 제가 내가 옛날에 이론은 졸리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이론이 이론 시간만 되면 다들 졸아요. 하여튼 이론 좀 열심히 들어야 된다.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이대용 감독님하고 같이 영화 찍다가 그 3.5톤 마이티 트럭 끌고 가다가 이 전고 높이를 몰라가지고 하이패스 구간에 높이가 있어요. 이렇게 그래, 몇 메타. 그렇죠. 거기에 걸려가지고 부러뜨렸어요. 부러뜨렸어요. 그래서 전고를 특히 아파트 지하철 내려갈 때 보면 높이 제한이 있어요. 가끔 트럭들을 그냥 내려가다가 걸려가지고 막 후진하다가 막 난리 나는 경우 많아요. 그래서 전고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. 특히 우리 차는 SUV이기 때문에 이 높이 모르고 이 뭐 기계식 주차장 들어갔다 난리 나요.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. 내 차의 높이를 알아야. 그렇죠. 어디를 들어갈 때 저 높이 저
싶은 말 저거지. 그렇지.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. 어. 그렇지. 여기 4.8m. 그래, 이런 거 찍어야 돼. 4.8m 보이죠? 저게 4점에. 저 다리야? 뭐야? 이거는 고가. 고가. 예, 고가도로. 고가도로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퀴와 바퀴 사이. 이거 축거. 이 축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차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이 차가 바퀴가 앞바퀴가 돌아가요. 핸들 조향장치라 그래요. 이게 꺾음 이렇게 앞바퀴가 꺾여서 뒤에 축을 끌고 가거든요. 이때 축거에 의해서 회전 방향이 다 달라져요. 이해됐죠? 뭐 이런 거 어려운 건데 어쨌든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예요. 나중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사람 차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차체 조율. 하품 좀 그만하시고 공부할. 하품 이렇게 나오지? 원래 이런 거 이런 공부 원래 졸려. 운전하면 안 졸는데. 자, 차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. 잘 들으세요. 예, 네, 차체. 몸 체자에서 차체. 그다음에 차대. 차대. 차체와 차대. 사람도 이제 겉모습이 있고 안에 몸속에 뼈대가 있고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죠. 그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. 그래서 차체가 뭐냐면 분리해왔어요, 일부러. 자, 이게 차체예요. 그냥 말 그대로 뼈대, 머리, 겉모습이에요. 이렇게 뭐 얼굴 이게. 그래서 이 차체는 디자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, 아반떼 디자인 이쁘다. 사고 이런 거죠. 차체. 차체에 따라서 이 판매량이 틀려져요. 예, 차의 판매량이. 그 다음에 여기 차대예요. 이 차대는 또 여러 가지 이, 부분적으로 나눠지는데, 첫 번째, 이 핸들 보이죠? 이게 조향장치예요. 조향장치. 여기는 이제 안, 여기 이쪽이, 여기 붙어 있는데, 원래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. 여기 붙어 있는데, 차대에 붙어 있는데, 조향, 졸지 말고. 안 졸라. 조향장치가 무슨, 조향장치가 무슨 뜻일까요? 몰라. 조종할 조. 조종한다, 예. 방향을 조종한다는 거야. 좌측, 우측, 그리고, 예, 스티어링 힐이라 그러고, 핸들이라 그래요, 우리말로. 그래서, 조향장치예요. 조향장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있죠. 이 브레이크가 무슨 장치예요? 브레이크 장치. 제동장치. 예. 조향장치, 차대에는 조향장치. 물어보지 말고 설명하세요. 아, 그래도 이게 들으면 또 좋은 거예요. 조향장치, 브레이크는 무슨 장치? 제어장치. 제동장치. 제동장치. 그 다음에 엑셀은? 엑셀 움직이는 건데? 속력을 올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우리 장례 기념 때 무슨 구간? 20km 가속. 그렇죠. 가속장치. 가속장치. 그렇죠. 가속장치. 그 다음에 여기, 이거 뭐예요? 기어. 기어죠. 변속기죠. 이거는 기어를 이렇게 되면 차의 바퀴 쪽에 동력을 전달해주죠. 그럼 이거 무슨 장치? 변속장치. 동력 전달장치. 그래서 조향장치, 제동장치, 가속장치, 동력전달장치. 그 다음에 전기장치. 전기장치. 왜 이렇게 어렵게 물어? 아, 그 불, 지금 불 뭘로 들어오냐고. 전기로 들어오잖아. 아, 그치. 전기로. 그러니까 전기장치. 예. 오케이? 그래서, 자, 조향장치, 전기장치, 제동장치, 가속장치, 동력전달장치, 연결장치.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. 침대는 푹신해야 푹신하네요. 푹신하죠. 푹신하면 뭐 때문에 푹신한 거예요? 스프링. 그 스프링이죠. 차에도 쿠션이 좋죠. 쿠션. 예, 승차감이 좋다 그러죠. 그걸 우리가 흔히 현가장치라 그래요. 그 현가장치로 이어져. 그래서 아, 차에는, 차대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조향장치,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, 차의 전기 공급할 전기장치, 그 다음에 제동장, 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, 속력을 올려주는 가속장치, 그 다음에 기어, 동력을 연결해주는 동력 연결장치, 전달장치, 그 다음에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현가장치. 그리고 현가장치는 뭐 쇼겁, 그 다음에 쇼바,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. 이런 게 고장나면 차가 쿠션이 안 좋아지죠. 이해됐어요? 자, 이제 문제. 자, 차대는 어떤 장치로 연결되어 있나? 아, 진짜. 아, 진짜 그런 거 하지 말자, 자, 진짜. 알았어. 그러면, 알았어. 그러면, 알았어. 이러기도 전에 지친다. 알았어. 아니, 이론이 중요하지. 아, 중요한데.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선이다. 자, 소리 자 이거. 지금, 이거 뭐라고요? 차체. 그렇지, 차체. 차대. 그렇지. 오, 똑똑하다. 오. 박수쳐. 이거 높이가 뭐라고요? 차포. 전고. 전고.
높이. 아, 사폭 이거지? 그렇지, 옆에. 알겠죠? 예, 됐죠? 근데 이거 갖다 놓으면 그렇게 무서워 이용해야지. 아, 나 머리 더 복잡하게 만드네.